관악구에는 조그마한 마을 도서관들이 무척 많은데요. 오늘 세영TV가 만나러 가는 곳은 청룡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 숲고을 도서관입니다. 숲고을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때 청룡동이 숯을 만들던 곳이라는 점에서 유래된 건데요. 이 도서관은 청룡동의 마을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숲고을 도서관은 도서대여에서부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언제나 열린 놀이터가 되어주자는 것이 이런 작은 도서관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오전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와요. 그럼 아이들 이제 자유롭게 책을 빌리고 또 여기서 책을 볼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책을 빌려 그때 대출 받나 그런 거 처리해주고. 이제 관악구는 책이 상호대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책이 아니고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제 이곳으로 갖다 달라고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 컴퓨터로 작업이 돼 있어서 저희가 책을 찾아서 이제 작업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체험학습 활동? 주말에 어디 이제 애들 같이 부모하고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중학생하고 그 토론하는 것도 있어. 토론 수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고요. 거기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한자도 하고 수학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자원봉사자들끼리 토론도 하고요. 요일별로 매주 스케줄에 맞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김정희 봉사자. 도서관 분위기와 어울리게 아이들도 즐겁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안 해줄 거야. 네가 해야 돼. 해주세요. 아니, 네가 먼저 틀릴 이거. 거예요. 어, 틀려. 네, 틀리고 나중에 해줄게요. 해줄 거야. 됐어요. 얘는 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뭐라 그래? 공책. 유연한 기회에 이렇게 아이들을 해주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해줄 수 있냐고.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하는 건, 숲고을에서 하게 된 거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단기 특별 특강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이어왔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이전에 젊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 가르쳤었죠. 학원에서, 보습 학원에서. 이렇게. 예, 그렇죠. 애들을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냐면 못하던 것들을 연산이 잘 안 되던 친구들은 자꾸 반복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따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열심히 더 잘 하더라고요. 처음엔 못했던 것들을 놀이식으로 했었거든요. 더하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몇? 아니면 1을 더하니까 2가 됐네? 뭐가 빠졌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 당시에는, 또 유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6, 7세 반이 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저쪽 아래 청년도서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파트를 또 맡아서 좀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애들을 또 그 애들대로 이제 유아는 유아틱하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야, 대단한 거죠. 친구들이요. 친구들이랑 동생들이 뭐 배울 때 어떤 웃긴 말들이 나오면은 저도 같이 웃기거든요. 그럴 때 좀 재밌고, 저가 곱셈을 조금 좋아해요. 곱셈 할 때도 저가 좋아해요. 보긴 봐요. 참 엄청 많이 봤어요. 몇 권 몇 권? 몇 권 몇 권? 그거는 몰라요. 그럼 내가 그 일반 그 대형화된 그 도서관들을 보면 이게 정수기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편안하면서 약간 놀이터 비슷하면서 그런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그게 저희는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그냥
그 편안하게 그 내 집처럼 저기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관악구 새마을 그 지부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새마을 지부에서 각 동마다 자원봉사자를 다 모집을 따로 별도로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역사는 꽤 오래됐어요. 지금 한 20년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그 원하시면은 그 누구나 자원에 의해서 들어오셔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부인들 반응은 예전 여기 리모델링 되기 전과 후가 많은 좀 차이를 느끼는데요. 리모델링 되면서 이용객도 저기 평균 이용객 수도 많이 늘어났거나 연령대가 참 다양해졌던 점이 저기고, 학부형들 반응은 이제 저희가 야간을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올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야간에 이용객 수가 더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면서 그 어린이와 그 학부형과 같이 오셔가지고 그 사랑 방식으로 해서 책을 많이 보고 가시는 수준을 지금 잡고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주일에 화요일은 한자 교실이 있고요. 수요일은 독서 논술 수업이 있고요. 금요일은 또 유아 그 저기에서 유아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그 한글 깨치기하고 수학 깨치기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별대로 자치 프로그램 저기에서 프로그램으로 저희 영어 언어민 영어를 또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저희 자체 내에서 그 무료이거나 자원봉사 무료로 해주거나 그리고 그 조금 수강요청도 약간 해서 그 약간 유로로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독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또 서울시 경진대회에 들어가서는 서울시 경진대회에서는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상 받은 또 사례를 올라가서 이제 전국대회 제34회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에서 운영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좀 저기 운영 실적이 너무 좋은 관계로 그렇게 다양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학생과 멘토와 멘티가 제일 그게 좋은 게 좋았던 사례 있는데 그거를 아마 계속 이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요. 그 멘토와 멘티가 멘토는 학생 중고등학생 위주로 저기 학생들이 자기가 먼저 배웠던 그 교과를 그 수학이나 영어를 수학이나 과학 쪽에 관련된 저기 해서 그 멘티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 자부심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또 멘티 학생들은 또 선배에 대한 또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차분하게 저기에서 배우는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그 저기 열심한 모습을 보니까 학생들도 나름 되게 뿌듯해하고 서로가 너무 좋은 관계였던 것 같아서 학부형들도 되게 또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래서 그거 방학 중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약간 더 늘려볼까 생각 중이었어요. 도서관. 조용하고 책만 가득한 공간이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관악구의 작은 도서관들은 일상의 여유까지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악구에는 이런 작은 도서관이 33개나 있다고 하는데요. 관악구를 들리신다면 잠시 작은 도서관에서 여유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